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선 내일 공화당 경선,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10개월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.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에 지금 김필규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. 연결해 보겠습니다. 김 특파원, 지금 있는 곳이 트럼프 유세 현장인가요? 네, 이곳은 아이오와주 주도인 디모인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심슨 칼리지입니다.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코커스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를 했고, 조금 전 이야기한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도 바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. 이곳 시간으로 이제 내일 15일 오후 7시 주 전역에 있는 1,600개 장소에 당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진행한 뒤에 이 결과를 집계해서 오는 11월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별로 각각 얼마나 득표를 했는지를 발표하게 됩니다. 네, 추운 날씨 때문에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날씨는 좀 어떤가요? 예, 지금 이곳 기온이 영하 22도입니다. 지금 밖을 나가면 칼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고요. 또 잠시만 있어도 두통이 올 정도입니다. 이런 추위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추위인데요. 북극에서 내려온 찬 기단 때문인데 코커스가 있는 내일은 영하 29도까지 떨어지고 또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가 될 거라는 예보입니다. 대부분 지역에는 30cm가 넘는 눈까지 내렸습니다. 결국 이 혹한을 뚫고 얼마나 내일 투표소를 나올 것이냐,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. 현재로서는 적극 지지층이 두터운 트럼프가 더 유리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. 오늘 트럼프 후보가 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. You have to see what's outside. We have a lot of people here. If this is any indication, the storm has had zero effect. 네, 그러면 이게 첫 경선인 건데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언제쯤 최종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. 예, 아이오와 코커스가 끝나면 오는 23일 뉴햄프셔에서 예비선거 프라이머리가 있고요. 각 주별로 차례로 이제 경선이 진행됩니다. 그러면 3월 중하순쯤에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. 7월 중순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. 아이오와 코커스는 인구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. 내일 그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헤일리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아이오와 인디애놀라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.